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9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 명 늘어난 815만 6천 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도 64만 1천 명 늘어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7.5%로 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59만 9천 원으로 벌어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17%로 크게 늘었는데 시간제는 근로시간이 적다 보니 임금도 작아서 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야간에만 운행하는 심야 운행조 가동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차량 끝번호로 5개 조를 나눠 오늘 밤부터 심야 운행조를 투입합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의 하나로 택시업계는 매일 3,000대가량의 택시가 추가로 도로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등록된 택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만 천여 대로 이 가운데 개인 택시는 4만 9천여 대입니다. 인터파크는 이달 1일부터 3주간 해외 항공권 발권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1,33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4.9% 늘어난 수치입니다. 노선별 비중을 보면 일본이 48.2%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동남아시아, 유럽 등의 순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외국인 무비자 개인 여행 전면 허용과 엔저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송욱입니다.